오늘도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첫 번째로 미국 증시 일제히 상승 중인데요. 그중에서 오늘 가장 크게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은 S&P 500, 5000포인트 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차트를 보아하니 한때 4996포인트 선까지 상승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5000포인트 선을 깨면서 역사를 새로 쓰게 될 것인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달러 같은 경우는 약간의 하락. 비트코인은 43,000달러를 뚫고 올라가가지고 43,476달러. 이더리움은 엊그제부터 기대가 된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그 기대를 현실화시켜주면서 2,400달러를 뚫고 2,414달러 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이렇게 힘을 내주면은 다른 알트코인들도 힘을 받기 마련인데 미니 알트장이라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인가? 미니 알트장 오게 해달라고 며칠 전부터 노래를 불렀었는데요. 알트코인들 한 번씩 좀 가지야를 외쳐보면서 오늘 소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 여부를 놓고 난리 불수를 치고 있는 연준. 이번에는 미국의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가 나와가지고 연내 두 번에서 세번 정도 금리 인하가 적절해 보인다. 노동시장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인다면 금리를 아주 천천히 내릴 수 있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노동시장에 대한 리포트가 가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것에 관련해 가지고 좀더 자세한 정보가 나온다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상남자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지난달 비트코인 850개를 추매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총 비트코인 보유량은 19만 개, 평단은 31,224달러입니다. 지금 수익을 엄청나게 올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과거에 마이클 세일러가 매수를 하면은 그 회사가 매수를 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다. 그는 고점에서 무턱대고 매수를 한다 등등의 그를 비우는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시간이 흐르고 나니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은 바로 마이클 세일러였었다더라. 불장이 오기 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그의 평단 근처까지는 가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가운데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은 경우는 한창 수익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비트를 사서 쟁이고 있습니다. 엄청난 신념의 사나이. 그리고 블랙록 같은 경우도 ETF 출시된 지 11일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불과 17일 만에 올해 전체 ETF 자금 유입 순위 5위까지 치고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굉장히 성공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수요와 인기가 많다. 비트코인 가지야. 이어서는 바로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측에서는 이렇게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는데요. 거시 경제 상황이나 반감기 사이클 측면에서도 올 여름까지 비트코인은 보합 움직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적립식 투자나 보다 공격적인 트레이딩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단기 내 연준의 유동성 투입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며 또 반감기가 도래한다 할지라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전고 돌파까지는 220일에서 240일 정도 소요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연말까지 6만 7천 달러 경신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 명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트라이크의 CEO, 업비트 스트라이크가 아닙니다. 김치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비트코인 결제 앱 스트라이크의 CEO, 잭 몰러스가 이야기하기를 연준이 다시 한번 대규모 양적 완화를 시작함에 따라서 비트코인은 향후 2년 안에 최소 2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연준이 돈을 얼마나 찍느냐에 달렸다라는 것이겠죠. 다음으로는 며칠 전에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다시 비트코인이 42,000달러 선을 회복할 수 있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던 베테랑 분석가 피터 브렌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조만간에 슈퍼 불장, 포물선형 강세장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가격이 포물선 패턴에 지지선을 따라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즉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데 해당 패턴에서는 펌프, 험프, 럼프, 덤프 등네 가지 단계가 하나의 주기를 이룬다. 지금은 덤프 뒤 새로운 강세장의 시작 구간에 위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다가 비트코인이 움직인 적이 있었는데 역사가 반복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것이죠. 그 말인즉슨 지금 볼린저 밴드가 꽉꽉꽉꽉 조여져 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3일봉 볼린저 밴드인데 굉장한 압착이 이루어지고 있죠.
6시간 봉 차트에서 봤을 때도 볼린저 밴드가 굉장히 조여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터 브랜트는 비트코인이 위로 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인지 조만간에 슈퍼불장 시작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편 혼 헤어스 분석가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일 내에 비트코인의 큰 움직임, 변동성이 나오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만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혼 헤어스 분석가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위로 쏠지 아래로 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치고 나갈 것처럼 패넌트의 상단 부분을 다시 한번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뚫고 지지 확인한 다음에 쭉 상승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크립토 누버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유동성을 따라가게 되는데 원래는 4만 1000달러 쪽의 아래쪽 유동성을 먼저 메꿀 것으로 예상을 했었으나 비트코인이 지금 그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상단 부분에 있는 4만 4000달러까지의 유동성을 먼저 메꾼 후 그 다음에 하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가짜 상승 후에 떨구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겠느냐. 레몬 분석가 같은 경우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레몬과 캐스틸로 분석가 똑같은 예측을 했습니다. 4만 5000달러 상단까지도 쐈다가 아래로 흐르게 될 것이다. 며칠 전부터 혹은 몇 주 전부터 같은 분석을 공유하고 있는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좀 더 목표가를 낮게 잡아가지고 44,400달러에서 리젝션이 나오는 순간 숏까지도 때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은 떨어지는 것은 뭐다? 여기 있는 이거다. 가짜 상승이다. 하락 다이버전스 생성 중이다 라고 강조를 해준 것입니다. 4만 2천 달러까지도 보고 있는 로만 분석가. 자, 지금 며칠째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된다라고 불만을 표하시는 분들도 계셨었는데요. 자,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횡보를 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만간에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또 변동성을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앞 광고 잠깐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암호화폐 지갑 업체인 디센트 월렛에서 신년 맞이 XRP 행사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행사 기간인 2월 8일부터 2월 25일 사이 할인되어 판매가 되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구매를 하신 후에 XRP 지갑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은 일단 24개의 XRP를 상품으로 드리며 또한 추첨을 통해 가지고 선정된 한 분께 2024개의 XRP를 경품으로 드린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지갑을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할인 및 경품까지 받을 수 있는 찬스라고 하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링크를 활용해 주시면 저에게도 약간 보상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앞광고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오늘 또 활기차게 기지개를 켜고 있는 이더리움.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캐스틸로 트레이딩 분석가 저도 과거에 목표를 했었던 이더리움 3000달러 선까지 가지 말란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도 피부나치 0.618 되돌림자리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이더리움도 가야죠. 3300달러 선 이더리움 가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크립토 배트맨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지금 저항을 뚫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서 안착을 해준다. 이제는 이 저항 구간을 지지 구간으로 만들 수 있다라면은 최소 2700달러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이더리움. 또한 블록체인의 성장의 지표로 여겨지는 고유 주소 같은 경우 이더리움 많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일평균 10만 개씩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무리 이더리움 킬러들이 날뛴다 할지라도 수년 동안의 채택률과 사용량 그리고 가치의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 왔었다라는 것이죠. 이더리움 아직 죽지 않았다. 내가 아직 대장이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현물 ETF도 신청들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SEC, 인베스코 및 갤럭시 이더리움 ETF 신청에 대한 결정은 보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의 제임스 세이파트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예상한 바가 아니겠느냐. 앞으로 몇 달 동안 SEC는 계속해서 현물 이더리움 ETF 결정을 연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에 있어서 유일하게 중요한 날짜는 5월 23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날이 바로 바네크와 21 쉐어스 그리고 5월 30일 같은 경우는 해시덱스와 그레이스케일 각각 현물 ETF 신청들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마지막 마감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랙록 같은 경우 최종 결정일이 8월 7일로 잡혀 있는데요.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승인을 한번 하게 된다라면 일괄 승인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아크 및 21shares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서를 수정해가지고 다시 제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비트코인 때와 마찬가지로 순조롭게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기대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어서 알트코인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가운데 위즈 분석가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 크게 상승했었던 니어 프로토콜 다시 한번 2차 포물선을 그리면서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표현하기도 했었고요. 반면에 세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약세가 이어지고 있으면서 일단 48센트 선까지 조정이 이어지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라던 업비트에서 다시 한번 발동을 겁니다. 스페이스 아이디가 업비트에 상장된 후에 80% 폭등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업비트에서 지금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죠. 추가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숏을 친다라거나 그런 행동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섭게 올라갔다가 무섭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국내 소식. 한국 검찰이 한창준에 이어서 권도용이도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자, 한국으로 권도용이가 송환되게 되면 누가 제일 좋습니까? 권도용이 제일 좋겠죠. 한국에 오면은 국내 유명 로펌들, 그리고 신현성에 관련된 백들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권도용이를 비호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최후의 승자는 권도용이 될 가능성이 높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에서 OKX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닥사가 OKX를 찔렀습니다. 국내 거래소 연합인 닥사 같은 경우는 OKX가 한국에서 신고 없이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한국인들이 해당 거래소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요지로 요청을 한 것이겠죠. 국내 자금은 우리가 다 먹게 해달라. 과연 금융당국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닥사가 뒤로 뽀찌 좀 찔러주면은 과거에 해외 거래소들을 압박을 했었던 것처럼 이번에 OKX도 못쓰게 막으려고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소식들이 나왔었던 암호화폐 시장, 나온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은 토마토 채널 지원해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클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분한분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 채널이 오늘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